시작하시면 돼요.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얼굴 집어넣지 마세요. 얼굴 집어넣지 마세요. 어디세요? 그저 기해년이 옳습니다. 천이 넘고 만이나 넘는 성수님들 따라 드셨다가 정묘생에 나는 최씨 제자가 옳습니다. 그저 최씨 할머니, 김씨 할머니, 서씨 할머니, 양씨 할머니, 박씨 할머니, 권씨 할머니, 조씨 할머니, 이씨 할머니, 송씨 할머니 따라 드시고 갑인생에 나는 김씨 신어머니의 성수님들이 옳습니다. 기해생에 나는 김씨 신할머니의 성수님들이 옳습니다. 최시제자 성수장모님과 하회 받으셨다. 그저 이쁨 속에 귀염 주시고 귀염 속에 혁검 주셔서 원망이 없고 청원이 없이 돌보시며 그저 바른 길잡이 될 수 있도록 토화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머니 제가 크게 나오는 말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문서가 조금은 붕 떠있는 형국이면서도 내가 이동의 바람을 맞이를 해야 될 때라 그러세요. 근데 원래대로라면 어머니가 지금 결혼을 하셨어야 된다 그래요. 결혼하셨어요. 슬아의 자손이 둘이 있어야 되는 형국이라 그러시거든요. 네. 자손이 어떻게 되세요? 두 명이요? 그 중에서 아들이 누구예요? 아들이 없어요. 둘째가 나는 아들이라고 말이 나오거든요. 아들 같은 그러니까 딸이 내가 겉모습은 여자일지 모르겠지만 사주가 남자의 사주라 그래요. 근데 둘째가 아들 같은 딸 어떻게 보면 아들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 둘째 문제 또한 지금 조금은 시급히 다뤄야 될 문제가 있겠다 그러시거든요. 오늘 뭐가 궁금해서 오셨어요? 애들도 애들이고 일단 제가 가게를 너무 힘들어서 지금 내놔야 되는데 그리고 문서가 붕 떠있다 그래요. 경기도 그렇고 또 조금 걸리고 조금이라도 또 받고 나가야 네. 되니까 근데 왜 거기에서 그렇게 뭔가 왜 악취가 나죠? 아 진짜요? 네. 왜냐면 그 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뭐 이런 걸 보고 들어가셨으면 제가 할 말은 없겠어요. 아, 근데 이상하게도 터가 작년까지만 해도 뭔가 좀 괜찮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올해 들어오면서부터 올해 3월달, 5월달 넘어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점점 터의 기운 또한 무너져 내리는 형국이고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사람 쪽으로 놓고 봤을 때는 참 재미가 없었던 터라 그래요. 근데 그 털을 빨리 내놔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 털을 빨리 어머니가 털고 일어나서 변화의 수를 맞이를 하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본디 엄마의 사주를 놓고 봤을 때에도 어머니도 내가 어디를 가서 남의 데서 일하기보다는 내 스스로가 움직임을 가져야 되는 분이고 내가 대장이 돼야 되고 내가 사장을 해야 되시는 내가 주인 행세를 해야 되는 분의 사주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그 자리에 문턱이 너무 높아요. 그렇다 보니 네. 그러다 보니 이상하게도 사람의 발걸음이 머뭇머뭇거려지는 터면서도 사람이 따라 들어와서도 어떻게 보면 편한 터가 아니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눈먼 사람이 하나 와서 훅하니 낚아채 가면은 낚아채 가는 터지만 내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을 구워 삶아서 정말 훅하게 집어가게 만들어야 되는 터라 그러시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숫자 2가 보여요. 근데 어머니가 거기 계약이 언제까지예요? 내년 7월달. 그죠. 근데 내년 2월달에 어떻게 보면 승부를 봐야 되겠다 그래요. 그렇죠. 나갈 수만 있으면 나가면 좋은데. 근데 또 하나의 고민인 게 있잖아요. 우리 주인이 우리 옆에 또 상가 요번에 그 애가 비품비도 못 받고 쫓겨났어요. 걸리고 뭘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주인이.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내놓고는 싶은데 그 걸리금 때문에 이 내놓지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변수가 생길지를 몰라가지고 그래서 못 받게 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계약 기간을 물어본 게 뭐냐면 계약 기간 끝나기 전에 어떻게든지 어머니가 사단을 내야 돼요. 근데 참 웃긴 게 아까 제가 그랬죠. 어머니 문 턱이 높아요. 사람을 구워 삶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주인이 그 터 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터 주인, 상가 주인이 알게 모르게 움직여야 돼요. 왜냐하면 그 상가 주인 자체가 물론 어머니가 해주신 말도 있겠지만 너무 욕심이 많아요. 못 됐어요. 네. 흔히 말해 거기에서 곰탕집이 잘 됐다 치면 자기가 거기에 차고 들어가서 내쫓고 나서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별난 재주가 있는 사람은 아닌지라 어떻게 보면 그렇게 행하지는 못하고 괜히 사람들한테 내가 인두가 없어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되지만 이상하게도 자꾸만 못된 심보를 보리는 사람은 봤거든요. 그 돈의 평가도 되게 안 좋고 그 딸도 문제예요. 그 딸이 또 더 향수 더 떠서 좀 더 약간 사이코 계시기 때문에 하여튼 좀 이상해요. 그 집 그 대화 자체가 대화로 뿌려 대화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꼴난 거 하나 가지고 너무 예, 예. 세상 천지 내가 낸데 이러고 사는 아, 사람을 봤는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 몰래 어떻게 보면 그냥 작당 모의 하듯이 빠져나가야 그래도 어머니 금전 돈 1,800, 2,000은 내가 그래도 챙기겠다 그래요. 아 진짜 그래 안 그래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고 아 나가면 다행인데 나가지게 너무 후증인 거예요 지금. 근데 그렇지. 2월 안짝에 빨리 어머니가 쇼부를 보셔야 되는 터예요. 왜냐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가 너무 골치 썩어요 그거 가지고. 또 하나가 또 급증인 게 그 지금 그 전에 이 애도 보면은 지금 경기도 안 좋아서 부동산이 좀 여러 군데 내야 되잖아요. 자기 아는 부동산 딱 한 군데 우리 부동산 그것만 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또 쉽게 또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진짜 주인 모르게 작당 모여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아까 말이 계속 그렇게 나오죠. 논문 사람 하나 꼬셔가지고 어머니가 쇼부를 보든 뭐를 하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근데 혹시 다른 부동산 어차피 끼고 해야 되잖아요. 네. 또 다른 부동산 사람 데리고 오니까 그때 야가 데리고 와서 그 계약을 할래 했어. 높자 놓으려. 근데 안 한다 이러고 그 부동산이 절대 안 된다 이래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래도 그것도 또 그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참 별난 터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썩은 내가 난다고 그러죠. 그 주인의 마음 행실이 그렇다니까 그 터의 기운 또한 그 주인을 닮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주인도 걔가 있을 때 걔가 차라리 빚품에 받고 나갔으면 지도 계속 세를 주고 빚고 권리금도 받고 나갔으면 주인도 자꾸 세는 계속 넣잖아요 얘가 있는 동안은. 그럼 자기도 피해 안 볼 결국은 빚품이도 못 받고 쫓겨난 데다가 지금 빈 가게 그 오래됐거든요. 빈 가게로 있은지도 걔도 한 몇 달 됐거든요. 그 가게 걔가 터가 썩은 터예요. 거기서 빨리 어머니가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나오셔야 돼요. 그거는 어머니 어디를 가셔서든 비방을 치든 뭐를 하든 어머니가 술을 내셔야 되는 터예요. 그냥 사람의 인력으로 나가자고 하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쉬쉬하고 나가야 되는 터도 맞거든요. 그리고 문턱이 너무 높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이 들어오기도 힘든 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권리금을 받아도 주인하고는 상관이 그런 얘기도 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 솔직히 딱 따지고. 주인은 근데 임대료만 받으면 되죠. 그러니까 사람 차라리 또 사람 넣어주고 가면 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 가게인데 내가 해서 왜 네가 돈을 받고 나가려냐 하면서 걔 보고 그러니까 썩은 내가 진동을 하죠 터가. 그 다른 부동산 사람 데리고 왔을 때 그 어머님이 수능을 하면 되는데 그 부동산에서는 안 된다 이러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그걸 어머니가 정말 알게 모르게 빨리 후려치고 나가셔야 돼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주인의 도장은 필요한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약 쓰고 하려면 어차피 그 사람 오셔야 되니까 주인을 보기는 해야 되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어머니한테 뭔가 비방을 치시던 뭐를 하시던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어머니도 바보가 아니고 또 내 욕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도 어떻게 보면 내가 계획한 대로 가야지만 승이 풀리는 사람. 그러다 보니 내가 거기에서 권리금도 못 받고 그냥 쫓겨나? 어머니 인생에 있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 뭐 그렇다고 또 막 돈이 사실은 또 여기만 있으면 아 또 그걸 뭐 저도 그거를 얼마나 또 받고 또 나야지 다른 데서 또 시작을 할 수 있는 그걸 안 받으면 시작을 못 해요. 제가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의 마음도 좀 돌리고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계획한 대로 내 욕심을 채울 수 있게 조금은 사람의 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신의 힘을 조금은 빌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가요. 어머니 요즘 뭐예요? 난 왜 이렇게 방황하니 방황이라고 그러지? 대학생인데 이제 앞에 시험도 끝나고 해서 조금 친구들이랑 좀 어울려 다니고. 근데 이상하게 나는 23이라고 그러거든요? 몇 년생이에요 둘째가?
2000년생. 2000년생이요? 올해 20이죠? 예. 근데 아이가 23이라는 숫자가 됐을 때, 23살의 나이가 됐을 예. 때, 어떻게 보면 그때 가면 아이가 조금 더 철이 나는 형국이고, 예. 그 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는 아이라 그래요. 예. 근데 이상하게도 지금 20, 21, 22까지는 예. 어머니가 조금은 내 속이 답답할 수도 있어요. 자손 때문에. 왜냐하면 어디를 내놔도 참 바르게 자랐다 소리들을 아이는 맞아요. 예, 근데 안 이게 이상하게 늦가기에 방황이 좀 와요. 왜냐? 내가 생각하는 이상과 내 눈에 비치는 현실 사이에서 아이가 조금은 갈팡질팡할 수가 있어요. 흔히 말해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니 어떻게 보면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우물에 있다가 사회로 한 발짝 더 나온 예, 거잖아요. 예. 큰 세상으로. 예, 예. 근데 이 세상을 내가 구경을 하다 보니 내 호기심이 더 발동이 되는 아이도 많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큰 세상을 보다 보니 내가 그 속에서 생각이 많아지는 거라. 그렇다 보니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양단의 고민이 되는 수전. 근데 이 수전에 어머니가 개입을 하실 게 아니라 조금은 방관을 하세요. 아이가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내 제길을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빠르게 가서 내가 다른 길을 가는 것보단 그래도 내가 천천히 가지면 내 제길을 찾아가는 게 더 나은 형국이거든요. 근데 23 들어가면서 충분히 내가 내 뿌리를 내릴 수 있고 이 아이의 사주를 놓고 보면 내가 뭔가에 있어서 타협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과의 사이에 있어서 조율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내가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창출의 이미지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아이예요. 아이가 무슨 과예요? 전기공학과. 그러니까 난 아이가 왜? 연구직으로 빠지는 게 더 맞다 그러거든요. 그 과는 괜찮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괜히 아 내가 밖에 나가서 이걸 해볼까 뭐 해볼까 이런 생각이 클 수가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때 그냥 잠시 잠깐만 내려놓으세요. 그러고 나면 그래도 이 아이의 사주 자체에 활자가 강하게 들어가 있어요. 글자가 강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제 길 찾아서 충분히 갈 테니까 믿고 어머니가 내비두세요. 오히려 그 잔소리가 그 아이에겐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작은 한테 그렇게 잔소리 안 할, 알아서 잘 하고 조금 생각도 되게 바르게 뭐 옳고 그렇고 뭐 나쁘고 그렇죠. 그런 걸 판단 잘해서 나쁜 짓 안 하고 그래서 항상 걔는 걱정을 안 했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가 그렇게 조금의 모습을 보면 엄마 부모 입장에서는 놀라기 마련이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죠. 한 번도 그런 거 없다가. 그렇다 보니 이게 어머니 딴에는 조언이 될 수도 있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잔소리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괜히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믿고 더 방관을 하세요. 그럼 더 자기가 제갈 길 찾아갈 아이니까. 다만 어머니한테 엄마나 힘들어 이러면서 응석을 부를 때에는 부모는 그늘이잖아요. 그 그늘 아래에서 어머니가 조금은 쉴 수 있게끔 그 공간만 마련을 해주세요. 그러면 오히려 아이가 더 거기에서 힘을 내서 두 다리 쭉 뻗치고 걸어갈 거니까. 크게 뭐 걱정할 건 없어요. 근데 큰아이는 뭐예요? 우리 큰아이 때문에. 그러니까 왜 이상하게 아이가 어머니 진짜 이게 참 웃긴 게 큰아이는 원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참 웃기다. 한 뼈 속에서 나오고 한 다리 밑에서 주소하는데 참 성향이 반대예요. 예, 알다가도 모르요. 답답해요. 괜찮아. 근데 큰아이는 하루에도 12번씩 변죽이 쓸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엄마가 뭔가 내 손에 올려놔야 되는데 자꾸만 엄마 머리 위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아이가.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아이가 뭔가 하려는 의지가 저는 비추지가 않거든요. 아, 그래요? 뭐예요? 머리 해요 하는데 되게 열심히 하는데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나는 아이가 뭔가를 하려는 의지가 비추지가 않아요. 그게 뭐냐 아이가 뭔가 재미를 느껴서 지금 움직이고는 있지만 자기의 목표가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확하니 크게 쓰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왜 보통 미용을 한다 치면 내가 디자이너를 달 거야 디자이너 끝에 원장을 달 거야 내 가게를 차릴 거야 이런 포부가 있어야 되는데 아이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순수하다라는 표현도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내가 이것만 즐기고만 있어요. 근데 아이가 욕심이 서요. 근데 그 욕심 끝으로 해서 달려나가야 돼요. 근데 그 기점이 되냐 경자년 한 해가 될 거예요. 근데 엄마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아이 마지막으로 내가 조금만 밀어주세요. 아 밀어주라고? 네. 많이 밀어줬는데 그 카메라로 진짜 내가 안 그래도 맨날 그래요.
니한테 그거 머리 해야 한다고 고등학교 때부터 학원비고 뭐고 안 해줘야지 새끼한테 마음이 제가 좀 약해지더라고요. 그래 해주고 없는 사람 진짜 그래도 내딴 최선을 다한다고 해주고 해주고 했는데 근데 지금도 그러고 진짜 니한테 그래 투자해준 거 작은한테 했으면 야 진짜 서울에도 학교도 보냈겠다면서 내가 우리 작은 크게 돈 그렇게 안 들고 지원 잡기도 스스로 공부해갖고 우리 갔거든요. 그래 그 얘기도 하는데 또 밀어줘요.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밀어주세요 하는 게 그 이유. 왜냐 그래야지 아이가 내년 경자년 한 해에 충분히 내 자리 잡을 나이에요. 그러니까 지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뭐 교육? 네. 교육? 지가 뭐 세미나라 그러죠? 보통 예 세미나 그런데도 막 가고 이번에도 네. 또 아니 월급을 받으면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또 뭐 가발도 이번에 내가 또 그렇게 뭐 60만지 해주세요. 원래 지가 달달이 그 카드를 준다 했거든요. 수도 안 하고, 외부 또 50만 또 달라는 거, 무슨 교육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에 거짓말을 잘해요, 그 애가.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안 가네. 진짜 교육을 받는 데 쓰는 건지, 뭐, 다른 데 쓰는 건지, 그것도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요번에, 저도 사실 돈도 없어요. 없고 해가지고, 작은 아가 용돈에서 조금 지가 이렇게 한 게 있어. 그 내가 살짝. 니 그러면 내가 빌려주니까 값도 안 하고 그래서 내가 작은 아한테 한번 빌리봐라 걔가 뭔 돈이 나더라고 그 정도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하고 요번에 작은 애가 50만원 빌려준 거예요 그걸로 뭐 세미난다 그래 그런 걸 미뤄주라고 계속 네. 올해까지만 아 내년까지만 내년 25년 1년 내년이면 내년 1년까지 내년 경자년 한 해요 한 해까지 네. 20년 한 해까지 네. 그러고 나면 아이가 충분히 자기 자리를 잡아요 내년 한 해까지는 방황 아닌 방황. 근데 참 이게 웃긴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 자식이 있으면 이렇게 자식들 간에도 줄다리기를 해요. 하나가 예, 안정이 되면 또 하나가 조금 예, 움찔움찔하고 또 하나가 안정이 되면 하나가 또 움찔움찔하고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 둘째는 어머니가 믿고 방관을 해세요. 근데 첫째 같은 경우는 내년 한 해 어머니가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좀 해주되 어떻게 보면 그래도 조금 어머니가 밀어는 주셔야 돼요. 그래놓고 나면 충분히 자기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 목표가 생겨요. 목적이 생겨요. 자기의 욕심이 서요. 아 지금 전혀 그런 게 없네요. 그래. 나 그런 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지금은 그냥 마냥 지금 생활이 너무 즐거울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목적의식이 서야 사람은 두 다리로 걸어가요. 어머니. 그 목적의식이 쓰는 게 내년 경자년 한 해예요. 아, 이제 이해되시죠? 예. 예. 그래도 다음 달 12월 달 이제 디자인을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 돈 맛을 봐야 내가 더 움직임을 갖는 아이예요. 노래하면 월급 받으면 왜 돈이 하나도 없을까요? 어쩔 수가 없어요. 사주팔자가 그래요. 시루비 군형이 뚫려있어요. 줄줄줄 세요. 근데 또 웃긴 게 크게 뭔가 명품에 사치를 하는 아이 같으면 이해가 돼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옷도 안 사입고요. 옷 사입으면요. 옷 사입는 돈이 아깝다고 그래요. 근데 그 돈은 어디다 썼냐면 이제 지 노는 날 친구하고 술 마셔서 술을 너무 좋아 이것도 술 때문에 우리가 진짜 안 그래도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이가 술도 술이지만 친구한테 너무 많은 투자를 해요. 그렇죠. 내가 쏜다 내가 갈게 아... 이 누나 돈 없으면 나와 내가 있잖아. 아 그래요? 난 전혀 친구가 돈 안 쓸 것 같은데 또 근데 쓰네요. 네.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지금까지의 아. 방황. 그래서 어머니한테 내년 한 해까만 더 지켜봐 주세요 하는 게 그 아. 이유. 근데 그것도 한 철이에요. 어머니도 살다 보면은 이게 가끔 가다가 내가 참 부모고 내가 인생의 선배지만 까먹을 때가 있어요. 왜 어머니도 충분히 내가 내 살아온 과거 역사를 보다 보면은 내 부모보다 내 친구의 말이 더 위대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 예, 지금의 딱따님이 그 형고. 그렇기 때문에 친구 만나는 게 좋고 내 주위 사람 만나는 게 좋고 아 그래 이 인맥들이 이 인연들이 나한테 평생 갈 거야 약간의 그러한 마음이 크게 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어머니도 세월을 겪어서 하시겠지만 내가 세상 흘러가면서 차만차만 그 마음이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 그래 이렇게 내가 노력을 안 해도 내 옆에 남아있는 인연이 진짜 인연이구나 이거를 내가 몸소 느끼게 되잖아요 따님은 시간을 좀 줘야 돼요 그래서 내년 한 해까지만 시간을 더 주자 이거예요 난 그 자기, 난 내가 자기 실속 챙기는 줄 알았는데, 지가 쓰고.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 실속이죠. 봐봐, 또 어머니 착각이 되잖아요. 그게 자기의 실속인 거. 왜 이 사람이 지금 난 좋기 때문에. 냅두세요. 어머니가 잔소리 한다고 해서 맥히지 않아요. 맞아요.
술만 안 먹고 우리도 그러고 놀고 돌아도 좋고 새벽까지 놀아도 좋고 친구 집 자고 온다면 말만 하면 자고 와도 상관없는데 자꾸 술을 먹지. 술을 너무 많이. 근데 어머니 그 나이에 그래도 어디 가서 막 서방질 안 하는 게 어디예요. 요즘 별 날아가는 시대고 달 날아가는 시대인데. 지금 하나 만나는 아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만나지 마. 남자친구 만나지 마라 하거든요. 아니요. 그런 잔소리를 하지 마세요. 그래도 어디 가서 내가 막 허튼 짓은 안 하는 아이니까 그래도 다행인 거예요. 그럴까요? 요즘 언니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미친 짓거리 하는 사람들 많아요. 믿음이 항상 안 가는데 왜 그러냐면. 근데 어머니 또 웃긴 게 그런 딸이 나중에 어머니한테 제일 먼저 효도해요. 진짜 그래 할까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는 맨날 그래요. 아, 엄마, 아빠 뭐 용돈도 안 줘도 되고 뭐 안 해줘도 되니까 너 앞길이라도 좀 잘 돼서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면서 그 돈도 좀 아껴 쓰고 좀 모으고 해라고 내 그러는데 그게 야무지지가 없네. 근데 그것도 내가 어떻게 보면 내년까지예요. 그 뒤로는 이제 자기가 목표가 생기고 거. 목적이 생기다 보면 돈도 모으게 되고 내 손님 야무지게 되는 거죠. 내년까지는 그냥 내프로 둬요. 숨고 네. 다니도 내프로 두고. 아니요. 잔소리는 하세요. 잔소리는 하지만 어머니가 밀어줄 건 좀 밀어줘라. 네. 안 돼야지만. 네. 자 이제 궁금하셨던 거 제가 크게 나오는 말은 이렇고요. 궁금하셨던 거 있으세요? 신랑은 좀. 근데 이상하게 신랑분은 나오는 말이 없어요. 왜 그래요? 크게 뭐 변화도 없고 뭐도 없고. 하여튼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상담 스타일도 뭔가 문제가 있으면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 근데 별. 그런 건 없어요. 건강 이런 것들. 네, 크게 문제 될 건 없어요. 혹시 애들 시집 같은 거 이런 걸 가기는 가겠습니까? 그거는 너무 먼 길이라. 먼 길이지. 네. 나중에 또 증강해 왔어요. 네. 그때 내년까지 일단은 별 그거 그냥 달 없이 그냥. 네. 일단은 그렇게 하면 되네요. 네. 애들은 어떻게 보면은 첫째 따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둘째 따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머니한테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첫째한테는 잔소리를 하는 게 맞아요. 둘째는 네. 어머니가 더 아이가 그렇게 좀 방황을 하더라도 믿어주고 어머니가 함구하는 게 맞으세요. 근데 이 얘기 좀 하면 좀 그런 제가 전에 한번 어디 가서 한번 본 적 있어요. 근데 우리 큰아가 뭐 이제 신 받는 건 아닌데 신가물이 뭐 세 개가 뭐 들어왔는데 그래서 뭐 술도 먹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뭘 풀어줘야 된다면서 이래서 하셨어요? 아니 안 했어요. 안 해서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요. 했다고 해서 잘 될 것도 없어요. 그것도 다른 데는 방금도 가면 옷 작으나 아, 또 물이 뭐래도 몸에 성문 귀신이 왕래. 귀문. 귀문. 그런 게 있다고. 요즘 유튜브에서 귀문이 참 유행인가 봐. 아, 그런 얘기도 좀 막 하고, 그 상가집도 가면 안 된다고. 야도 나중에 잘못되면 뭐 이 길로, 자기들처럼 이는 길로 갈 수도 있고. 뭐 그런 얘기, 이상한 얘기를 하던데. 믿고 안 믿고는 어머니의 자유. 근데 믿음은 안 가는데 만약에 그러한 신줄이 유공한 집이고 무당이 제자가 나와야 되는 집 같은 경우는 그 화두가 저는 그걸로 먼저 쏠려요. 네, 근데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찝찝 일단 들으니까 찝찝해서 믿음은 안 가는데 그래서 뭐 그런 거는 믿지는 않았거든요. 그래도 들으니까 좀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해서 아 그럼 제일 싫어 제 가게예요. 그거는 제가 예방 방법을 어머니한테 카메라 끄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할 수 있는 방법. 만약에 다른 데로 옮기는 것 그러면은 이 가게가 나가거나 내년에 옮기는 거. 그럼요. 그러니까 이동의 수, 변화의 수가 따르시는 거예요. 그게 아예 없으면은 저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는 수가 나온다고 제일 먼저 말이 나오잖아요. 저는 상담 스타일이 그래요. 만약에 손님들이 고민을 안고 하거나 너 뭐 때문에 왔지?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려요. 아까 어머니처럼 어머니 문서가 붕 떴어요. 빨리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자손이 둘이 있다는데 둘째가 조금 방언바람이 불 거예요. 그게 안 맞으면 전 상담을 안 해요. 또 우리 큰아도 내년까지 조금 그래 하고는 내년에 조금 좋아지는 거죠. 그럼요. 안정이 될 거니까 제가 걱정을 미리 말씀을 안 드린 거죠. 혹시 뭐 남자 문제 있는 걸 아니요 없대니까 몸 어디 갔다 왔어 없대니까 그래서
선생님 죄송한데요. 네. 우리 조카 시험 걸리는 거 그거 하나만 좀 봐주세요. 그거는 남의 사주기 때문에 남의 사주를 말씀드리는 거 청기누설이에요. 그거는 조카분이라면 그 분의 부모가 있겠죠. 예. 부모님이 직접 오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럼 기다릴까요?